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24살 때부터 27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항상 그 미국으로 올 때는 제2의 고향처럼 늘 미국으로 다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또 뭘 배워갈 게 없나 이렇게 항상 노력하는 그런 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뜻깊은 이수망 대통령의 날 기념식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충실하게 우선 저에게 주어진 그런 주제가 이승만과 그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미주동포의 역할, 그 주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약간 헛기침을 하는 것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압축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올해가 2020년이 8.25 해방 75주년 그리고 건국 72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의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셨으면 뭐 1919년에 이렇게 찾는 건데 예, 그거는 아주 그런 잘못된 그런 역사관이고 그 잘못된 역사관 때문에 현재 이제 한국에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승만이라는 그런 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충분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유대한민국의 그런 그 번영과 자유의 초석을 큰 틀을 만들어내신 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예를 들면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공화정에 대한 그런 꿈이나 비전을 갖지 않으셨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냐 생각하면은 저는 학자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제국주의를 틀을 벗어나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후손들이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해석할 때 후손들의 오만의 뜻에 많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평가하는데 항상 그 시대 입장에서 그 시대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는 그야말로 사회주의의 시대였습니다. 사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네루 같은 인물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국가가 사회주의, 중앙집중적 그런 경제체제를 중심한 체제를 갖고 나아갔기 때문에 뭐 중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그런 용어를 쓰면 입신하는 데 성공했다. 그거는 결국 이승만이라는 분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체제라는 틀을 공기와 물과 같은 체제라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좀 정신이 바른 분들은 우리가 정말 빚진 자다 그리고 그걸 또 넓게 해석하게 되면은 미국 선교사들의 빚을 참 많이 졌고 또 그걸 넘게 생각하시면은 복음의 빚으로 한국이 오늘까지 왔다 이렇게 저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교육 10대국이 됐고 그 다음에 선교 2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제 한참 우리가 궁금하는 것이 이런 자유와 번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과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신과 이승만의 업적과 이승만 활동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은 그 역사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 문제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일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민족에 남긴 가장 큰 긍정의 유산은 5000년간 한민족이 대륙 중심의 전체주의 체제에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의 생활을 근대화된 자유세계로 이행하는데, 이동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륙의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해양의 자유주의 세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미국 교육덕도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김구 선생이 바라보는 그 당시에 세계에 대한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도나 관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미국 교육에서 굉장히 큰 그런 혜택을 받은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해양 문명권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춧돌을 깔았던 인물이 이승만이고, 이승만 외에 그 당시에 지식인 사회나 정치인 가운데서는 그런 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당신이 아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메모라든지 편지라든지 글을 보시게 되면, 이승만을 예를 들면 대학생이라고 보면 다른 분들은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지만 마지막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중요한 이유도 결국은 이 세계 간의 격차 문제가 컸다, 이 점을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승리하게 지배하는 노예 체제로부터 개인의 자각과 개인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 근대화라든지 현대화,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발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좀 많으실 텐데, 현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집단주의적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인적인 자각이라든지 각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을 우리가 또 높게 평가한다면은 그것은 승리하게 노예체제하고, 그 다음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로부터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근대 국민과 근대 국가를 탄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분이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쥘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민족이 길이 번성하는 방법은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개인을 만드실 때 각각 자신의 맞는 몫을 줬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한껏 고양해가지고 자신을 돕고 가족을 돕고 그 다음에 사회를 도우면 그거 자체가 창조주가 맹한 그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체제를 우리가 계속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집권 세력들에 대해서 불만은 그거하고 계속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비겁해지고 요령을 피우고 그 다음에 좀비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세금과 국가에 의존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지금은 이제 비대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활발한 강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중을 모아놓고 묻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누리시고 계시는 문명의 이기 가운데 미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항상 묻습니다. 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LED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95% 이상은 다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개인의 창조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자 이야. 그런 정신이 가장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것은 제가 볼 때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세계 시장을 향해서 한국인들이 질주할 때, 그때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웠죠. 그 앞으로도 한국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훌륭한 나라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60대, 70대, 80년대 우리 선대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신념이 이렇습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뭐 사회든 나라든 간에 훌륭함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쇠락의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역사라는 것은 머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 서양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아르테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Greatness 영어로 표현하면 Excellence라는 표현할 수 있죠. 탁월함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나 사회라는 것은 그 자리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자기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멈추고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속 나오될 수밖에 없는 거. 아마 여기서 오늘 계신 분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 그걸 빼질이 느끼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승부처럼 살아야 민족도 사회도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탁월함을 향한 열망과 훌륭함에 대한 열망을 계속 유지 보존을 못 시키면은 그 민족이건 사회건 개인이건 간에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전기라든지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란 것은 그분이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본질을 착히 꿰뚫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양이나 영의 분별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물의 그 핵심, 보이는 것에 해놓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는 걸 정확했고 그분처럼 아마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착하게 직시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김구는 다음에 넘어가게 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이승만이 왜 안 넘어갔냐. 그 세력을 그야말로 사탄의 세력으로 착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과 위선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의 사조로서 세계를 휩쓰는 신식민 독재를 저지했던 것. 그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대공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지식인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환상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상당한 부분이 뉴딜로 실행해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 조야에 끊임없이 공산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경고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보존했던 그런 큰 공헌을 했다. 이것을 세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지개혁이 6.25 전쟁 전에 완성이 안 됐으면 공산화 됐습니다. 농지개혁. 그 농지개혁이 처음에 언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미군정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는 미군정을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언격질에 그냥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미군이 진주를 했는데 그때 참 하나님의 정말 승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1세대 미국 선교사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한국 땅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영어하고 한국어가 완벽한 사람들. 그분들이 미군정에 들어가가지고 미군정이 정확하게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줬죠.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의 그런 추진 계획을 받아들여서 6.25 전쟁에 완수했던 그 농지개혁은 그 당시 한민당이죠. 김성수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얼마나 그게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고 그다음 그 당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대폭 확대했던 것 그리고 정말 이 큰 부분은 국민 스스로가 뭐 여러분들 우리가 개헌국회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대통령을 뽑을 때는 간접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직접 선거로 바꿔가지고 국민 주권주의를
한국당에 뿌리 내릴 때도 엄청난 헌법 개정에 대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걸 결국은 완성을 시켜가지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런 큰 나라들이 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도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여했던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그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는 1919년에 일어났던 그 3.1 독립의 실질적인 기획자이자 설계자이자 추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1918년부터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방법을 조언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영신 씨하고 김성수 씨가 남긴 유고집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뭐 민족 대표 33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48인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을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국내에서 그런 시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던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존재했던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체력이 엄청 좋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맞질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런 문서와 활동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가졌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여러분들 그 당시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1947년, 48년 이렇게 보면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탄생하는 1948년도 8월 15일 날 제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그 대한민국이란 정부가 탄생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그런 결단을 했던 인물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 당시 이제 김구 선생 한번 행적을 보시고는 김구 선생이 1948년도 4월 19일 날 북한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많은 문헌을 보면은 그때 성시백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시백이라는 인물이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김구 선생을 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성시백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일종의 공작원이었습니다. 아주 건물 공작원. 그 아마 성시백 씨가 제헌국회가 탄생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일어났던 국회 불확치 사건도 다 조종을 했죠. 그 결국은 김구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막 발설을 안 하지만 어떻든 간에 평생 동안 독립운동가로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했지만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성시백이라는 그런 일종의 공작원 이제 모르셨겠죠. 예, 그 양반의 설득을 받아들여 가지고 김구식 씨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든 간에 그 건물 공작원의 포섭까지는 뭐 그런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설득을 당해 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에 방해물로 결국 나중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 1948년도 8월 15일 날 간선제에 따라 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이 출범하도록 가능하게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혁혁한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지금 헌법 제1조에 속하는 국민이 직선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도록 만드는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납니다. 1952년 7월 달에 그 당시 부산에서 큰 정치 파동, 발췌 개헌 파동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당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미국도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뚫고 결국은 국민 주권, 대통령이 직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도록 한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완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그렇게 직선제를 해야 그 다음에 외세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외세가 국회의원 몇 사람들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때 외세는 미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국민이 표를 던져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홉 번째는 미국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참, 그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 강대국하고 아이젠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감히 범접할 수 없고, 한국에 부임하는 모든 미국 대사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원, 이 영어 실력하고 그 다음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미국 역사, 미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다음에 서양 고대사라든지 이렇게 전체 전반적인 역사에 감안해가지고 미국 대사지만 어떻든 그 영감님을 도와주는 쪽으로 다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 무초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났다 하고 만나고 나가면 그 다음 그 사람이 되는 거지. 누구를 보내줍니까? 그런 대통령을 참 뒀던 것은, 그래서 1953년 6월 18일 날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고, 뭐 그 당시는 그야말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북쪽으로 보낼 수 없다. 완전히 군사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야밤 중에 전국에서 동시에 영천에서 배반자가 생겨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다시 명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역시 1953년 8월 8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가조약이 맺어졌고, 그 다음에 1954년 10월 1일 날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공식 체결이 됐죠. 마지막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자동개입조항을 문건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그거를 가름하는 조건으로 이사단이 의정부 같은 데서 주둔하면서 이제 뭐 인계 철선인가 뭐 그런 개념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다 평택으로 물러났죠. 참 그 영감님이 대단했습니다. 그 영감님이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자손 만대 복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게 통찰력인 거죠. 지도자. 이게 지금 읽어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자손만대 복락이 될 거로 끝까지 투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그 당시에 외국계 자동 개입에 준하는 그런 종류의 국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참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협상이 타결이 돼갈 때 아이젠하워가 그 당시 37세인가 8세가 되는 부통령이었던 닉슨을 한국에 파병하지 않습니까? 닉슨도 완전히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가장 이승만 대통령이 열렬하게 좋아했던 인물이 맥아더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일단 자기 사람을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그 하면 얼마나 매력이 있었습니까? 닉슨이 1978년도에 남긴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를 만났는데 많은 것을 겪으며 배우며 배울수록 그 노정치가가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이야기되고 갈수록 감탄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당부를 하거든요. 이제 완전히 손자뻘인가 아들뻘 정도 되죠. 나이 차가. 이승만 대통령이 37세 정도 되는 닉슨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조언을 합니다. 당신 절대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성향을 가졌던 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가 되죠. 근데 1978년에 남긴 게 자기가 그 노정치가 함께 배우고 들었던 내용이 훗날 정치 인생에서 냉전 문제를 대하는데 굉장히 큰 지혜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하는 1978년도 자서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다음에 이제 물러나시게 되면은 가장 그 비난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 탈원전 정책은 기름이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가 70년 정도
끝에 만들어낸 겁니다. 원전이. 그 시작이 1958년에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위해 가지고 인하공대를 만듭니다. 인하공대 최초로 원자력 공학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분 머릿속에는 이 나라가 돌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이 없이는 안 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핵이고, 핵을 자립하지면 안 되고, 그래서 인하공대에 처음으로 원자력 공학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기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교회를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세상이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본 사람들은 타인이 만드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공경심을 갖고 그 양반의 인생에 대해서 리스펙트가 생기는 거죠. 과거를 부수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고되고 얼마만큼 한 사람의 영혼이 투입돼야 작은 비즈니스라도 일으킬 수 있는지, 작은 교회라도 일으킬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가 되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그 원전 기술을 가진 전 세계를 석권할 정도. 왜? 서방 국가들은 다 한국 원전을 써줄 테니까.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종류의 계량이 없는가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산업을 그냥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1번째는, 원래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화라든지 공공재의 공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이 재헌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국회하고 싸워가지고 1954년도에 11월 18일 날 실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가능케 하는 경제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54년 11월 18일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참 이렇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한일 관계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고 하지만, 어쨌든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재생산이 가능한 쪽으로 잘 쓴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경부고속도로에 투입됐고, 그 다음 소양강 발전 댐을 만든 투입돼가지고 만성적으로 서울이 물바다된 것을 막았고, 그 다음 포항제철에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 포항제철에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농어촌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잣돈을 숨겨놓은 것이 알려지는 순간 다 그것을 닦아 쓰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마지막까지 비밀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항제철에 투입해가지고, 그 당시 또 신일본 제철에 기술 도움도 많았고, 저는 이제 그 원래 기업 관계된 경제 연구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한국의 부품 산업이 성장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참 일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자동차는 국산화율이 한 99% 정도 됩니다. 원래는 7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20% 정도 갭을 줄이는데 모든 하나하나 자동차에 들어간 한 부품 하나하나가 다 일본 기술로부터 뭔가를 배워가지고 국산화 작업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45년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45년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훨씬 더 넓게 보고 포용력 있게 보고 미래지향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나는 일본에 한 60만이 삽니다. 동포들이. 그게 항상 마음이 아프죠. 60만이 사는데 그 양반들이 얼마나 그 한일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좌불 안서가겠냐. 예. 그 언젠가 광화문 시위에 나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고야에서 한 젊은 분이 오셨다. 내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거든. 정말 미안하다고. 예. 자국민이 60만이 그게 사는데. 예. 그리고 한국이
경제개발할 단계 신한은행으로 시작해가지고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 구로공단에 다 제일 동포들이 도움을 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개인이나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장이나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민족은 절대 내가 볼 땐 잘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세계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으로 오늘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진짜 고마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거를 많은 한국인들이 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언젠가 제가 좀 잘 아는 그 김정호 박사님이란 분이 저보다 한 3년, 4년 정도입니다. 자기가 지금 와가 보니까 자기 아버들 세대 함께 뭘 배웠냐. 예. 그 살아가는 디스플린, 원칙 같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가 보니까 아버지가 크게 뭐 시간을 투입할 그런 여유는 없었지만 항상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은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한테 배를 끼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어른들 다 보면서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40대는 70대나 60대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에 분주해가지고 전혀 그것을 전수하지 못했던 것이 오늘 비극의 원인인 것 같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기여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그분이 그 가장 큰 오점은 어쨌든 부정선거를 치르는데 일단 뭐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세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벨라루스 물러납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물러납니까? 그분은 국무회의에서 그 사실을 인지한 날 바로 여러분 뭐 합니까? 하야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만든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스스로 하야한 그런 대통령은 역사상 없을 겁니다. 지금 벨라루스가 한 달 반 정도 저렇게 50일 정도 데모를 하더라도 10만 명, 20만 명 모여도 안 물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2가지 정도로 제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기여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또 노선은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나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끌어가는 막 그런 쪽을 약간에 보면은 정부 개입주의적이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의 사회주의적 성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20세기 100년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굉장히 귀한 교훈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 위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그냥 정부가 커지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유주의의 길, 자유주의적 개혁의 길로 나가야 개인도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고 사회도 번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의 기초를 둔 우리나라 헌법 질서는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의 바탕을 헌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종류의 이 변환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지금은 이제 보면 상권이 상당히 많이 이제 넘어간 상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제 접수가 됐고 헌법재판소가 접수가 됐고 경찰이 접수가 됐고 예, 그 다음에 검찰이 접수가 됐고 방송이 완전히 장악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뭐 신문들은 간섭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다른 사회로 총선 같은 걸 다루는 걸 보면 뭐 거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언론을 통제하기 좋은 환경이죠. 요즘에는 이제 개별 신문사를 상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문사는 다 포탈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70% 정도의 사람들이 뉴스를 보기 때문에 옛날은 조선중앙동아를 상대하겠지만 지금은 포탈 하나만 장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장악하면 되거든요. 카카오를 장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영상은 뭐 유튜브만 장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신기술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이 활성화되니까 더 세상은 지배하기가 좋은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와서 뭐 저 독재가 어디 있냐, 지금 와서 파시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만 최소한 객관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독재를 하기에 좋은 나라, 좋은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 탱크 몰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디지털로 장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비슷한 나라가 베네수엘라하고, 베네수엘라가 마지막에 이제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검찰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 다음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현재 역사 속에서 나오는 많은 나라들을 비교해 보고 그러면은 아마 한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아마 여러분 가운데 4.15 선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4월 16일부터 추적을 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추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언론이 다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들이 비교적, 저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뭐 계량경제학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디지털 조작이 있었던 거죠. 방법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 프로를 따면은 몇 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한 전체 투표수 가운데 20% 정도가 빼앗기를 했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집어넣었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걸 검증하는데 수개표가 있고, 예, 이거 전통적인 방법으로 투표함을 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보시던 지표는 옛날에는 다 이 저 투표 인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컴퓨터에 있잖아요. 전자투표 인명부. 예. 그거를 이제 이번에 지난 28일 29일 사이에 관악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총선에 사용했던 서버 자체를 이전하고 교체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증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보니까 중앙 서버와 관련해가지고 외부에서 많은 것이 접속이 돼가 무슨 일을 한 걸로 추정돼요. 그럼 그 정보가 다 이 중앙 서버에 로그인 정보로 다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서버를 보존하는 거지. 그걸 법원들이 다 증거 보존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들이 다, 전국 법원들이 다 안 해줬으니까 그건 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법원에서 입증한 가이드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의심이 생기면은 의심을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적 기관들이 다 그걸 그냥 덮는데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15 부정선거가 밝혀지겠냐. 그거는 제가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죠. 다만 너무나 많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대한민국은 우리가 1987년도에 군정으로부터 민정으로 이전이 됐는데 1987년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군정을 하고 있을 때라도 정치적 자유는 좀 억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변질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뭔가 하니까 정치적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와 1987년 이전으로 구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체제가 변질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죠. 그런 체제 하에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묻고 싶죠. 그럼 공 박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 상당히 불안감을 느껴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아마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94년도
이제 94년도에 눕히고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은 재단을 본받아가지고 한국의 센터 포 프리 엔터프라이즈 자유기업센터, 지금은 이름이 자유기업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이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감으로 아는 거죠. 아 이거는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30대, 40대 한참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야 될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편안함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좌편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라가 많은 일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아마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바다 건너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 현재 여러분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활동을 또 돕고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한국이 워낙 그 복음화를 통해서 모범 국가였기 때문에 아마 한국이 다른 체제로 많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선교 활동에도 굉장히 큰 지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강국헌대는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한국이 엉뚱한 길로 고생은 좀 시키겠지만 그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아마 막아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란 사회는 뭐 외관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공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빨리 확산되고 또 그런 표를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재정을 흘려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가 1981년도 그리스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당이 집권하든 야당이 집권하든 그런 그 공짜를 퍼주는 포퓰리즘이 극대화되거든요. 아마 한국이 비슷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뭔가 하니까 한국은 첫 번째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달러나 예나라든지 유로를 쓰는 나라가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이란 나라는 교역국가입니다. 교역국가. 매일매일 이렇게 물건을 팔아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원료 사고 뭐 원재료 사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금 부담을 높이게 되면 모든 한국에 생산되는 상품들의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생산 기반이 점점 와해가 돼가는 거죠. 생산 기반이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올해 1월 달에 6,700억 정도에서 지금 1조 2천억까지 매달 1조 2천억 3천억 정도가 실업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뭐 본인들이 크게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 아마 재정위기 같은 걸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 뭐 외국의 신용평가회사가 우리를 참 잘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처음 말입니다. 외국의 신용평가회사는 안 망할 때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차단시키면 그때부터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그 다음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거리에 실업자가 넘치게 되고 그 다음 외화를 살 돈이 없으면 뭡니까? 의약품도 구입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게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시골 순화가 성장하면서 항상 세상을 미리 전망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크게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선택을 못하면은 정치적 자유도 잃게 되겠지만 이 빈 문제라든지 경쟁력 문제 때문에 한국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리고 모든 정책이 다 평준화에 맞추지 않습니까? 평준화. 그러니까 그 좀 괜찮은 고등학교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도 돈을 들였다 미국에 살이 바뀌어서 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항상 기대했던 것은 개인의 발견과 개인의 자각을 통해서 개개인이 저마다 갖고 있는 그런 창조 역량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개인이 부강하고 나라가 부강하는 그런 사회를 꿈꿨는데 우리가 한 70년 정도 참 잘해왔는데 지금 그 방향을 이렇게 좀 선회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그 걱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업이나 이런 것을 기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한국 사회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